새로운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금고 현금 10,000원? 아 제발 금고에 현금 있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미션이 현금이란 말입니다. 10,000원 내놔 이 새끼야. 10,000원 내놔. 어 근데 맥키노가 나왔어 여기서. 와 현금에 맥키노는 또 처음이네. 자 밀튼, 밀튼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뭐야 이거 나 왜 발음이 새냐. 첫 번째는 일단 돋보기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냥입니다. 세 번째는 곰이죠. 한 개도 없어. 지난번에 다 파먹어가지고. 역시. 현재 일수가 지금 34일이야. 34일인데 모든 템을 다 만들었어. 모두 1티어. 붕괴가 50일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파밍을 하는 게 좋겠죠. 조심 조심. 일단 밀튼을 샅샅이 다 뒤진다. 조용해. 아, 나 우리 개 진짜. 흥분을 해서 그래 지금. 일하는 아줌마가 왔는데 지금 경계 중이야. 흥분하면 저런 소리가 나지. 이리 와. 기관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기도가 얇아서 그런 겁니다. 예, 기도가 얇은 거는 수술을 못해요.
다른 건 다 수술이 되는데 저거는 수술이 안 돼서 다이어트를 계속 시켜줘야 돼요. 일단 성냥 내놔. 오케이 성냥 겟. 자,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 개는 오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옛날 개들이야 막 그렇지. 요즘 개들 막 17살 막 20살 막 이렇게 산단 말이야. 사료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우리 사람 100세 시대처럼 개들도 수명이 는단 말입니다. 아, 날씨 또 개판이네. 날씨 대판인 거 봐라. 오 마이 갓. 딱 카밍 하려는데 또 이 지랄을 떨고 앉았네. 아 참나. 일단 사무실로 대피하고요. 침낭은 없네. 어, 있는 게 없어, 여기. 아, 뭐야. 아, 왜 자꾸 클릭 미스가? 느낌 좋지 않아. 아직도 딱 멈췄네. 아 타이밍 깊다 잘 맞춰 용방장. 자 그럼 사슴 가죽 왜 들고 왔어? 자 일단 오르카주에서부터 타이밍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목표는 성냥 3개 돋보기 하나 곰 하나. 뭐 커피나 허브티 나오면 좋고요. 싹 다 뒤져간다. 나무 빼고
빨리 뒤져. 파밍의 시간이야. 오케이. 이제 슬슬 먹을 게 나온단 말입니다. 꽤 있어. 아, 개밥이 두 개나. 하지만 이런 극한 조건에서는 개밥도 열량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참 밀트는 먹을 거 많이 줘. 아니 밀트에서 육포가 이렇게 많은 건 나 처음 봤어. 역시 축축해. 조용. 침낭인데요.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허브티가 지금 좀 나와야 되는데. 어서 일로와. 그거 일하는 아줌마 그거 쳐다보고. 내 구독가 71 괜찮아. 뭐 뒤져봐도 별거 없은 것 같습니다. 45 먹을만 하지. 하지만 개밥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35 무거운 거 41. 와 500g. 근데 열량은 450밖에 안 돼. 이런 쓰레기를 봤나? 나가요. 날씨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룻밤 정도 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두워서 파밍이 잘 안 될 것 같아. 온도 좋고요. 또 맞바람이야. 겉에 있는 자동차는 뒤질 수 있지. 이 집도 괜찮고, 이 집도 괜찮고. 나 조용하라니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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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앉아 엎드려 기다려. 벌써? 기다려. 이런 뭐 자면서 할 게 없잖아. 근데 칼은 갈아야 돼요. 지금 칼이 아작나가지고
연마 스킬도 올릴 겸. 칼 열심히 갈아야 됩니다. 곰 가죽 코트 만든다고 칼 그냥 작살났는데 칼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냥 30몇 퍼센트였는데 분명히 30몇 퍼센트 그냥 뽀닥했어. 흥분하지 마, 어서 와. 흥분하지 마. 어? 저 아줌마는 그냥 청소 아줌마야. 81%면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걸 수확하기 위해서 방풍랜턴 기름을 합치고 거의 만땅인데? 그 다음에 버티기 손전등은 잘 안쓰지. 왜냐면 1kg이나 돼서 웬만하면 잘 안씁니다. 공산품이 많구만. 막먹어 막먹어 그냥 사냥해서 먹고살거라 버려. 조금 더 시간을 끌 게 없구나. 자, 일어나면 바로 파밍이다. 자, 옷은 전부 다 길거리에 두고요. 일단 물부터. 아니 왜 이래 이거. 아니 왜 이래 이거. 아 서랍 희한하게 넣어놔. 자, 지금은 티어 높은게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나 왜 이걸 안 벗고 있었니? 자, 부엌에서 먹을 거 찾고 탄화목 안 갖고 갑니다. 무거워요. 오래 타는 대신 2kg이나 돼. 자, 안 나오고요. 나오고 안 나오고. 아야 커피. 어 노. 뭔 집에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Never know. Could end up being useful. 18%인데 이게 안 걸릴 수가 있어?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I feel like I'm gonna die. 걸릴 것 같더라. 자, 요런데 뒤지다 성냥이나 허브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커피나. 근데 허브티도 내구도가 좀 높은 게 나와야 되는데 막 5% 막 10% 이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쏘. 오, 깊다 먹을 거 없네.
오순. 네, 옷도 안 나와요. 뭐 딱히 나오는 게 없어. 뭐 안 뒤진 데 없지? 자, 이 차는 뒤졌고 이제 창고와 뒷집. 아, 심하네. 성냥 하나가 안 나왔어. 그래도 잘 살펴봐야지. 뭐 있네요. 아, 너 쇠질해. 쇠질해가 92%나 뭐 100%나 뭐 똑같지 뭐. 나와라, 나와라. 성냥이여, 나와라. 누가 뭐, 단체로 포장이사 있냐? 심한데? 아주 심하지,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여기도 꽝. 지금 식중독 때문에 점점 지금 활동할수록 피가 떨어지거든. 여기 바다 찾고 자동차. 귀엽고 없고 밀트는 아이템이 딱 나오는 곳이 있어. 할매 집이랑 그거 어디냐. 하여튼 거식이 있어. 아, 농장. 우체국에 뭐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이것 해봤자 빠루. 여기 시체도 없네. 돋보기다. 예, 돋보기 얻어서 일단 1차 목표 돋보기는 얻었어요. 이제 2차 목표 성냥 두세 개 정도인데.
2차 목표를 향해. 조용히 해. 일로와. 호수도 일로와. 일로와. 반대쪽으로 와. 반대쪽. 반대쪽으로. 앉아. 앉아. 엎드려. 집을 다 나오는군. 지난번에 여기 성냥만 두 개 나왔었는데. 일단 자잘한 집은 좀 귀찮더라도 다 뒤지긴 뒤져야 됩니다. 1티어 스웨터에요. 1티어 스웨터 필요 없죠. 이미 1티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항생제. 아, 항생제가 급한데. 항생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는데. 자동차 3대. 아, 꽝이야, 꽝이야. 할머니 집. 꽝이야, 꽝이야. 테디베어 집 아닌가 여기? 집이 부서지는 게 랜덤이라서. 맞네, 테디베어 집이네. 나 이사 갈 때 왜 집을 부셔놓고 가냔 말이야. 집에다. 오, 커피. 근데 내구도가 조금. 저 커피는 빨리 미리 커피로 만들어 놔야겠어. 패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커피 0 되면 커피 못하죠. 맞네, 테디베어 집. 애기들이 쓰는 거야, 저거. 할머니 도와주세요. 할머니만 남았어요. 물론 상점이 있게 하지. 성냥 하나가 안 나왔어 지금까지. 할머니 집은 성냥 그냥 고정이고 나머지 집은 랜덤인데 성냥이 안 나왔어. 여기서 한번 나와야 되는데. 항생제 말고 항생제 달라고 임마 이 자식아.
동생제요. 또 진통제야. 내구도는 49. 진통제 막 써도 되겠네. 항생제밖에 없어. 재영, 재영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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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호섭아, 호섭 일로와. 어, 커피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지금 청소하는 아줌마가 2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맨날 바뀌어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한 사람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아, 나 미친 현금. 요즘 경계한다고 내 방에 가둬놔서 좀 저러고 있는 거야. 야, 조용히 해. 아빠 일하시잖아. 이것까지 다 녹화해야 돼서 들어간단 말이야, 이 자식아. 누가 보면 내가 너 가둬놓고 지금, 어? 저 호섭이가 사람을 물어요. 예. 밖에 나가면 안 무는데, 집에 침입한 자에 대해서는 문단 말입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 이걸 지켜야 된다는 막 주인에 대한 막 그런 거나 자기 구역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강해. 5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4 30 조용. 30. 새로운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금고 현금 10,000원? 아, 제발. 금고 현금 10,000원인데. 금고에 현금 있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미션이 현금이란 말입니다. 10,000원 내놔, 이 새끼야. 10,000원 내놔. 10,000원 내놔. 10,000원 내놔. 어, 근데 맥키노가 나왔어, 여기서. 와, 현금에 맥키노는 또 처음이네. 야, 근데 맥키노가 뭔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맥키노가 지금 상황이. 이 상황에선 맥키노가 필요 없어요. 자, 할머니 집으로 가서 일단 자야 됩니다. 1티어짜리 맥키노를 여기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어, 맥키노 어디 갔어? 아, 내가 방금 찢어버렸나? 어, 어디 갔지? 아, 근거에서 안 뺐어, 내가? 아, 구경만 하고 내가 안 뺐구나. 그러네. 현금 안 먹으려고 저거 싹 다 뒤졌고요. 아, 여기서 맥키노가 나와? 현금만 나왔으면 빡칠 뻔했는데. 맥키노를 땅바닥에 버려야 되는. 와, 89인데
그래도 매킬만 나왔으면 저 미션 성공 못할 뻔했는데요. 현금이 딱 나와줘가지고. 아, 내 피가 많이 빠진다. 피로도 때문에. 성량 주세요. 여기까지는 파밍하고 자야 돼요. 또 개밥. 이왕 걸린 거 그냥 개밥이든 뭐든 그냥 다 먹어. 딴 건 없어. 위에 전투바지 떠봤자 전투바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가 또 없고요. 와, 이 침대에서 잔다. 밑에 전투바지 아니야? 오, 성냥. 오케이, 일단 성냥 두 개 획득. 아, 축축해, 축축해, 진짜 축축해. 축축해, 축축해야. 여기서 이제 커피만 딱 나온다면, 촉진제도, 뭐야 이거, 나 왜 이렇게 막 발음이 생겨. 촉진제도 나쁘지 않아. 여기서 전투바지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뭐 소용이 없어요. 자, 일단 질병에 걸렸으니 자야 됩니다. 밀실공포증 전에 자야 되지. 야, 이거 먹고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먹고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걸렸어. 저럼 약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자긴 좀 애매한데. 뭐야? 나한테 모르지 마. 잘 모르는 일이야. 컴퓨터 관련 나한테 모르지 마. 그럼 용산 아저씨들한테 물어봐. 아, 여기서 중독이 한 시간 남았는데요. 곧 휴식으로 가야겠구만. 밀실 공포까지 떴어. 밀실인가? 아우, 걸렸네. 밀실 공포증 걸렸습니다. 10시간 동안
개고통을 받게 생겼어. 그럼 갔다 오자. 저기 덩굴로 가자. 일단 스테로이드를 구하고요. 각종 재료를 구하고요. 동굴에서 시간을 좀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곰침난 거와 함께라면 밀실이 두렵지 않을 터인데. 내놔, 석탄 내놔. 아, 나 이 새끼가 안 줬어. 여기 동굴에서 잘 거고요. 아무것도 없어. 사슴 한 마리 잡아먹어. 부들개지는 사랑이지. 부들개지. 자, 그리고 혹시 모를 이제 굴레벨 3레벨이니까 딸감이 필요가 없지. 가자. 하면 먹을 거 좀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서 왔지.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사이? 그럼 여기다. 이건 개가 나야 좋지 뭐. 기발아, 알아서 기는구만. 이건 내 겁니다.
스테로이드 드세염. 땡큐. 부철이 유독 많아. 첨도 유독 많아. 여기 스토리 초반 장소지. 아스트리드가, 아, 맥켄지가 태어난 장소. 이렇게 하면 몇 리터가 나올 것이냐. 1.77. 아, 진제가 두 개. 올레벨 4렙 찍으려면 네, 집불 없어요. 1.5 폴라로이드 어미소다. 폴라로이드 나온 김에 그냥 아이 수술 못하잖아. 조용. 어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또 그 아줌마 괴롭히지 마. 일로와. 방에 가둬두니까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겁나 시끄럽네요. 어디 아프냐고? 아픈데 없어. 짖는 소리가 달라. 전 으르릉에 가깝고 창문 밖으로 이제 그 방음문 밖으로 이제 딱 청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경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계속 움직일수록. 소비도 이제 나이가 그래 많이 먹었다 그래. 니도 나이 먹는다. 바로 이곳이다. 바로 이놈이 축축해다. 그냥 축해가 아니라 축축해. 뭐야? 와 예고도 없이 와 이 미친놈은. 아까 그 일로 빡쳤나? 토끼 한 마리 잡았다고? 토끼가 넷이나 돼. 이걸 보고 그냥 지날 사람이 있나? 이놈이 대빵이야. 어? 토끼가 뇌진화 되는 건 또 처음 보네. 와, 이건 뭔 돌이 이렇게 원마운드가 크게 튀냐. 둘 중 하나는 죽었다 봐야 돼. 어? 뭐야? 여기가 바운드가 왜 이렇게 크게 되지?
이상하네요. 바운드가 되게 크게 되네요. 얼음이라서 그런가? 한 마리가 더 있어. 이 좁은 곳에 토끼가 이렇게 많아? 이건 죽해야 죽해. 죽해 특권이야. 맞네, 얼음이라 바운드가 존나 크게 되네. I'm not gonna be able to carry this load for much longer. 이름 몇 마리 잡았지? 한 마리가 남았어 지금. 분명히 내가 네 마리였어. 아, 고조차가 있어서 원바운드에 끝내야겠습니다. 어? 고조차가 있어서 원바운드에 끝내야 돼요. 아, 바운드를 안 주는 거죠. 아, 한 방에 때려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엄지손가락을 좀 더 들어야지. 아, 개새끼야! 아, 무거워가지고 지금 뛰지를 못하는데, 잠깐만. 속이 좀 내려놓고. 아, 토끼 다섯 마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러면 이제 끝난. 어, 뭐야, 이거! 토끼 왜 이렇게 많아? 여섯 마리째. 이건 토끼의 성지인데, 여기는? 토끼의 성지인데요. This pack is getting too heavy to carry. 와, 나도 이만큼 토끼가 많은지 몰랐어. 다섯 마리야. 대신 난 뛰지 못하게 되었다. 금방하기 전에 하나 먹어주고요. 자, 토끼 두 마리 데려가 줍니다. 아, 근데 무게가 장난이 아니야. 토끼가 1.5kg짜리를 몇 개를 들고 있냐 지금. 가지고 여섯 개를. 고기 굽기에는 좀 안 좋은 게 성량을 아껴야 돼, 지금부터는. 초반에 성량이 돋보기 없어서 너무 많이 썼어요. 철편도 내구도가 정말 높아서 철편도 좀 아낄 거예요. 차라리 농장에 있는 사슴을 잡아서 굽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정 오면 할 거 되게 많은데. 괜찮아, 괜찮아. 그거 동굴이야. 이제 밀실 몇 시간 남았냐? 21시간이나 남았다, 야. 와, 토끼가 또 안 잡고 갈 수가 없어요. 쪼기도 전에 여기 좁아서 쪼을 틈이 없다.
잠깐만요. 두 마리거든. 미리 알아차렸어. 와, 토끼의 성지야 여긴. 어디 갔냐? 두 마리 다 여기로 들어갔는데. 야, 엄청 배불리 먹겠구만. 됐어요. 토끼 성지에서 사슴도 굽고 부들개지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금방은 안 할 거고. 사슴 가죽을 얻을 수 있고요. 토끼 가죽은 무려 하여튼 엄청나게 얻을 수 있어요. 몇 개야 도대체? 그게 몇... 둘, 넷, 여섯, 여덟 마리다 야! 와우... 얘는 그냥 땅속에 박혔구만? 진재가 있으니까요. 퍼펙트. 배불리 먹겠구만.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 죽을 뻔했어. 갈, 든바 갈 뻔했어.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1번 토끼 됐고요. 2번 토끼. 잠깐. 1번 토끼가 내리고 2번 토끼 내리고 3번 토끼 자, 그러고 보니까 그게 필요 없잖아. 내장이 필요 없잖아.
왜 내장 쓰고 있었지? 도끼가 남았어. 존나게 무거워라. 야.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슴 고개 토끼까지 지금 60kg가 넘어. 난장 까자 그냥. 네, 온도 낮은데 난장 깔게요. 바람을 맞으며. 마지막 것까지 다 됐고 토끼 8마리를 잡아왔어요. 아니지 내장은 그냥 혹시 모르 나 여기 오늘 왜 이러니 혹시 모르니까 네, 동굴에 남겨놓고 갑니다. 이러면 가면 밀실 바로 빠질 것 같고. 아, 나 목감기가 좀 있어서 어제부터 내 땔감을 좀 주워야겠네. 책을 갖고 왔으면 독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동굴로 이동. 여기 석탄이 많아, 일단. 석탄 나을 때 주우면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단 꿀잠 잡니다. 와, 의외의 수확을 많이 얻었다. 토끼 8마리. 미친. 다시 많이 먹고요. 사슴 고기도 많고 물도 병긴 물에다가 하면 되고. 개꿀잠 풀피 밀실 빼고요. 물 먹고. 아, 이제 한번 보자. 좋았어. 자, 밀실 공포증 치료됐습니다. 완전히 치료가 됐죠. 거기다가 석탄도 굉장히 많이 얻었고요. 오케이. 그럼 땔감 충분히 됐고, 그다음 먹을 것까지. 스테로이드도 얻었고,
역시 축축해. 자, 이제 농장입니다. 자, 농장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농장은 올 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곰부터 잡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농장의 열쇠 버그 때문에요. 거기서 어리버리 까는 바에야 차라리 곰을 먼저 잡고 안정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직도 열쇠 버그 있어요. 열쇠가 차라리 트레일러 이런데 아니야 하여튼 그놈 열쇠 버거 때문에 지금 이게 열쇠 버거 또 안 걸리면 대박 나는 거죠. 자, 냄새 스택 때문에 길바닥에다가 놓고 가야지 고기를. 아, 걔 벌써 오지. 아니야. 꺼져. 뒤진다. 자, 그러면 또 신나게 놀아봐야겠죠. 자, 농장 열쇠 버그입니다. 자, 축축해긴 하겠나. 축해 중에 축해 축축해인데요. 열쇠 버그까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방금 늑대였는데. 방금 늑대였어. 밑에서 올라오는 늑대가 뒤를 딱 봤는데 늑대가 없단 말이야. 쓸쓸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는 저 등신. 형님 지금 파밍하시는데 자꾸 괴롭히지 마라. 쓸쓸한 발걸음을 치고 가는군. 아, 나 저 새끼 진짜 웃긴 새끼네. 아무도 없고요. 아, 저거 죽여야 되나 저걸? 화살을 조금밖에 안 들고 와갖고 조금 아끼고 있는 형국인데. 보다
열.. 아.. 덩어리 장갑 성냥은 안 나왔고요. 확대경도 안 나왔고요. 안 나왔네. 아 절로 나오기만 하면 지랄이야 지랄은. 저 새끼 진짜 죽여버려. 가서 죽여버리려다 내가 참았다. 열쇠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열쇠 버그만 지금 연속 다섯 번 이상 걸려가지고. 얘가 축축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일단 여기를 먼저 뒤져보고 앞쪽에 무스 지역이 있습니다. 무스 지역을 가서 무스가 있는지 확인한 후 톱 없나 톱? 톱이 없구만. 아 개밥이야. 오 내구도 좋다. 커피 방풍 랜턴 나왔어요. 아 방풍 랜턴이 하나가 또 나왔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이러면 기름 부자가 되어버렸어. 항생제 제발. 자 무스가 있을 것이냐. 있다면 벌써 소리가 났을 텐데. 무스가 있을 것이냐. 수가 없어. 대신 토끼가 있어. 오 자작나무 땡큐. 예 컴온 컴온 자작 다 자작. 다 자작 이 토끼. 자작 이 토끼. 그럼 열 토끼 10마리 잡아가는 건데.
거기도 단풍나무까지. 단풍나무까지요. 어딨어 한 마리. 좋았어. 너는 가죽만 필요하니까 늑대 새끼가 와가지고 지랄을 떨고 앉았네. 덤비지 말라고. 출발. 밀트에서 토끼 10마리에 사슴가죽 하나에 스테로이드 하나에 성냥 둘에 돋보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곰. 제리캐는 덤. 저기 자작이 하나 더 있어요. 자작이 하나 더. 또 세 발. 15발이 만들어지는 자작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다 되게 정밀하게 파밍을 하겠지만 뭐 아이템 있을 것 같아서 가보는데 뭐 있어 당신? 있는 게 없어? 거리 없어? 철인 줄 알았네. 이제 철편은 이제 맵에 한 개만 남았어. 아, 사슴이 또 알짱알짱거리는 게. 사슴 가지고 얻고 싶네, 얘. 따라 도망할 줄 알았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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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도 좋아요. 사슴 가죽 2에 후기 가죽 10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너무 많이 주잖소. 저 화살 한 발 잃은 거네. 그것도 이제 부시면 어차피 화살 촉은 회수가 되니까 깃털 두 개랑
내가 곰을 죽이러 왔다.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기는 좀 그렇고 농장 열쇠가 나와야 돼. 농장 열쇠 버그에서 벗어나야 돼. 벌써 소리가 나고 있어요. 등신의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일단 고추. 아플 거야. 고추는 말이지. 아, 뒤를 볼 수 없으니까 이거. 오 마이 갓. 늦었어. 오 쉣. 오 마이 갓. 피를 멈추고 소독을 하고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 옷은 괜찮아. 포켓모자 아작이 나긴 했는데 됐다. 토끼 다 터졌어. 어, 2연타 세죠. 실피의 모자 아마 1티어까지 터졌을걸? 네, 1티어까지 터졌네요. 그럼 1티어 모자를 어디서 구하냐? 동상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맞았는데도 아직도 살아있다. 소음 클릭 같은 소리가 얹었네. 뭐 궁카트는 괜찮아졌고요. 토끼 시리즈 날라갔고 1티어 모자 날라갔어요. 토끼 장갑 아작 났고요.
살아있다. 4레벨. 자, 동상 위험 떴습니다. 자, 동상 위험이 떴기 때문에 대가리에다가 임시 두건을 달아줬어요. 자, 두 번 연타석으로 맞았기 때문에 딱 좋진 않지만 그래도 가죽이 많아서 복구하는 데 시간은 금방 걸릴 것 같고요. 존나게 당했네. 내 1티어 모자 어떡하냐. 1티어 모자들을 모자를 다시 구해야 돼. 그러면 1티어 모자를 아직 50일 전이라 1티어 모자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좋습니다. 이제 10% 이하예요. 컨테이너가에 뛰어가려면 여기 주사기를 꽂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난 그러고 싶지가 않단 말이야. 스테로이드도 최대한 아낀다. 온도 보너스 받고요. 난 스테로이드를 낭비하지 않겠어. 절대로 스테로이드는 낭비하지 않는다.
더러운 컨테이너 근처에 있는 늑사장 새끼만 안 덤비면 되는데. 크기가 딱 10%야. 빨리 들어가야 돼. 아, 컨테이너 늦게 저거. 어, 바람. 너 바람. 지금 이 순간에 바람이 불면 어떡하냐? 야, 붙어 일로. 불 아껴야 돼. 붙어. 불 꺼지면 뒤지는 거야. 저거 조금 있으면 컨테이너다. 그렇지, 이제. 어, 피로감소 끝났고요. 자, 우리 축축해는 살 수 있어요. 자, 발열. 아, 진짜. 피로도가 다 터졌어. 이건 너 언덕만 넘으면 컨테이너인데요. 좋았어, 넌 살았어, 살았다고. 좀 더 가야 컨테이너야. 계산을 잘못했어. 아, 맞바람. 사람 미치게 하는구만. 빨리. 거의 다 왔어. 집에 거의 다 왔다고. 저기 보인다, 컨테이너가. 아, 더러운 늑대 소리들. 아직 급격히 달려면 멀었어요. 왼쪽에 있는 온도 게이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피로도는 그나마 덜 떨어지는 거지. 여기 있는 늑대는 내가 아까 죽였거든? 그럼 늑대는 없다는 얘기지.
숱한 고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봉침낭을 만드는 건 좀 더 시일이 걸릴 것 같아. It's so cold. I just wanna lay down for a bit. 조금만 힘을 내. 다 왔어. 다 왔다고. 다 왔다고. 그 음악이 들리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고급 주식. 물. 10시간. 반피. 잠깐. 옷상 틀어보자. 4%, 95, 87, 84. 다 괜찮아. 그런데 나머지가 문제지. 나머지가 다 아작나서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지. 귀돌이도 괜찮고. 양말도 수리해버려 그냥. 참 많을 때 수리하라고. 공장으로 간다. 아, 일체가 다 터지는 바람에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이야.
둘, 넷. 열 개 다 맞아. 고! 아, 1티어 모자가 날아가다니. 빨리 농장을 뒤지고 돌아가야 된다. 온도는 그나마 좀 괜찮아. 아, 두 칸인데? 여기서 좀 방해했어요. 방해해버렸어. 어디다 가죽을 걸어놓고 말린다고? 아니, 바닥에 말리나 뭐, 어디 뭐, 거기 걸어놓고 말리나 뭐, 똑같은데. 괜히 클릭 두 번 하기 싫은데 뭔다고 그런 패치를 만들어. 아무도 안 좋아해 그거. 아니면 이제 건조시 뭐 걸어놓으면 뭐 20% 빨리 마른다. 뭐 사실 쓰잘데가 없죠. 그런 패치는 솔직히 쓰잘데가 없어요. 저기 사슴이 있다. 사슴한테로 가라. 그렇지, 사슴한테 가야지. 등신. 나한테 계속 오지? 뒤질라고? 뛰란 말이야. 농장에 가야지. 바닥에 떨어지는 고기도 먹고 경기물도 먹고. 삶에 살려줘요. 이 사람 미친 새끼야. 날 죽이려고 해요. 네, 신난다. 화장실 어딨어? 젠장, 여기 물 퍼왔구나. 물이 없어, 물이. 위험한데? 오. 아. 이 피로. 어, 장갑 내부도 1% 됐어요.
옷 다 찢어지고 장갑 내부도 아작나고. 저길 못 들어가면 사실상 끝나는 건데. 사실상 저길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어, 허브티. 역시 축축해. 제발 항생제. 불도 없구만. 자, 이제 저기 농장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늑대가 3마리 있는 곳이야.